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과를 지키지 않으며 그에 의하여 그로부터 나타나니 우리 한계신학대학의 구약 신학자인 왕대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구약의 영상을 6가지 구약을 제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연결, 이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음의 영성입니다. 연결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음에서 출발해서 다음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떤 일이 있으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워진 것입니다. 비운다는 말을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가득 차지해 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우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비워진 가운데에 이제 이전에 내 뜻대로 살던 사람에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삶.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받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끝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채움이 나타납니다. 채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채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영성이 뭐냐면 살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삶,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무엇도 중요하냐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살림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비우고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영성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들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의사가 하는 일이 뭐죠? 뭐예요? 진단해라. 진단. 제가 목표를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응급실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거나 중환자실에 가면 기도해 주고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보면은 환자가 와서 배가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제일 여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의사예요. 의사. 이렇게 봐서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빨리 처방하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처방하지 않느냐 하면 정확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에게 약물을 복용해서 그런 건지 맹장이 터진 건지 장이나 위에 출혈이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그 다음에 처방을 하는 거죠. 처방부터 하고 그리고 왜 아플까 이런 의사는 큰일 나는 의사.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무리 급해도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이와 같이 순서가 있습니다. 영성에도 순서가 있고 의사의 처방에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쓰는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본론에 해당합니다. 편지를 쓴 용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건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수,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하필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적어도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앞에서 처음부터 함께 그 시작점에 함께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합니다. 진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에 대해서 언짢은 감정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진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개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모든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2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26절까지 해당하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 2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나와있는 이야기 32절까지가 바로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진 21절부터 해서 무엇이 경건치 않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범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의롭지 못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불경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범죄는 3장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대해서 진노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종교적인 범죄 가운데 있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불경건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여기서 나타나나니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매일 진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분노하시고 매일 화를 내세요. 무엇에 대해서 모든 불의와 그리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매일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험담했을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전부인 것처럼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랑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미지랑 우리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